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두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. 근데 뭐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6% 떠 있어서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. 기업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뭐 두산 피어셀, 뭐 두산 밥캡 등 이 두산 같은 경우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가장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전자전지, 연료 전지 중심의 이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다 이제 신사업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자회사 이 두산중공업 지금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유동성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승에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이 자산이라든지 이 사업 매각의 진행 부분이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악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. 계열사의 악재 같은 경우도 해소가 되면서 이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중공업 쪽보다는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연료전지라든지 전자 쪽 이 자체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두산 피어셀이 가파르게 성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산 같은 경우가 이 두산 페이어셀의 성장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전자 쪽에서는 비메모리 쪽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뿐만 아니라 뭐 CCA 매출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대표적 뭐 성장 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100% 지금 자회사로 볼 수가 있는 뭐 DLS라든지 로보틱스 그리고 이 DM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 매출 전망 같은 경우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 상반기 대비해서도 벌써 한 15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780억 원 정도로 긍정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두산이라는 기업 전반적인 성장성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벌써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제시드리려고 했던 목표가가 한 12만 원 수준, 지난번 제일 최고점 수준과 근접하게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한 10% 내외 구간인데 벌써 절반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일단 충분히 가져가셔도 무방하시다. 전 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기적인 물량 후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시장이 FOMC도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매수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 투자라고 하신다면은 고점에 물량 소화하는 거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하단으로는 지금 손절가 약 8만 9천 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지금 거의 한 7월달, 8월달, 9월달, 10월달 이 한 4개월 가까이 거의 바닥을 잡았던 가격입니다. 실제로 이 시기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던 시기인데도 주가를 버텼다라는 거는 이 이하로 주가를 사실 내릴 생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이 가격대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손절가는 이 가격대를 8만 9천 원대를 유지해주면 보유 이탈하게 되면 매도 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보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장기적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두산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